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 자꾸 돌을 닦아야 되는데 돌을 돌을 닦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내가 얘기하잖아 맨날 돌 닦는 제일 좋은 방법 강가를 나가 강가 가서 돌을 하나 주워봐 그래서 집에서 수세미를 닦아 돌 닦는 거 돌 닦는 거지 강가에 가서 수세미를 하나 사서 돌을 하나 사서 그 저기 조상님 중에서는 좀 그래도 저희가 말하는 뭐 세력 힘 뭐 그런 있는 양반이 그런 아 물론 그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은 할머니가 무당 엄마가 무당 현주가 이래 그래서 그래서 내가 붙이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신딸 애들 그다음에 여기 학원 애들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상처에 가서 딱 보면은 실려 있는 애들이 있어 그 애들은 장례 끝나고 법당에 떡시루만 하나 쪄내라 그래가지고 건물 받아주고 아버지를 받아주고 하는 애들 많아요 근데 큰일 없이 다 물렸어 그 다음에는 내가 평생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무당이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받으면 안 되느냐 그 기준점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니까 받으면 그날부터 손님이 없어서 너가 굶어 죽는다야 그렇죠? 그 말이 밑에 깔린 거잖아 아버지가 죽어서 엄마가 죽어서 3년이 안 돼서 5년이 안 돼서 받는다 못 받는다 하는 말에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받으면은 너가 내일부터 막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받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막힌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우리 엄마가 죽어서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받아서 내가 막혀 좀 막히지 뭐 가지고 그래서 굶어 죽으면 굶어 죽지 뭐 그게 옳은 거 아니냐 이거야 나는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나한테 찾아왔는데 내 몸에 실린다는 나한테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당이 초심을 잃어버리냐고 내가 처음에 신이 오락에서 왔어 여러분들 신령님 오세요 왔냐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왔잖아 그렇다고 가라고 안 해봤냐고 놀린 것도 해보고 절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가라고 안 해봤냐고 가라고 한다고 가지냐고 오신 양반이 근데 간혹 초상집에 가도 안 실려있는 애들이 있어 안 실린 애들이 그 애들은 억지로 오라고 받을 필요 없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근데 오늘 죽었는데 초상 치른다고 가보면은 거기서 벌써 실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진옥이라고 판을 벌려 선생님들이 이제 엄마 돌아가서 진옥이 한다 그래 야 너는 뭐 돈을 못 닦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못 받게 우리 지들이 실려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실려서 안 실려 내 몸에 실렸는데 그리 가냐고 안 실려 내 몸에 실렸는데 그리 가냐고 안 가요 그 진옥이 한다고 판을 벌려놓고 그냥 이거 눈물 한 방울 없이 내가 봤다 어머니가 왔다 가고 에이 근데 나는 돌을 못 닦아서 못 도와주니까 내가 10년 있다 엄마 그러고 나면 그때부터 망조 같으라는 거야 그게 어머니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겠어 나한테 있는 것 같지 안 그래 내가 들어오지 못하라고 하는 순간 내가 안 받아주는 순간 문 앞에 있어요 그게 군웅이 막히는 거예요 그게 선왕이 막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선지피를 갖다 뿌려 조밥을 던져 오곡을 뿌려 그럼 우리 엄마한테 선지피 던지는 거야 오곡 뿌리는 거야 왜 그래 앞줄 왜 그래 내가 그래서 평생 이거 진짜 피 터지게 떠드는 소리예요 어떻게
어떻게 내 부모, 내 형제가 문 앞에 와 있는데 그걸 보내냐. 내가 그 양반을 받아서 내가 오늘 또 운전이 막혀서 굶어 죽으면 좋지 않아고 굶어 죽지 뭐. 또 실린다. 그러니까요. 참아야지. 참게 뭘 참어. 그 다음에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거꾸로. 만약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내 나한테 안 실려. 안 실려. 안 올 수도 있지. 안 실려. 그럼 나는 그날부터 오늘부터 위패 다 깎아서 법당에 넣으셔놓고, 응? 어디 가지 말고 일리 오세요. 어디 가지 말고 일리 오세요. 제가 여기다 대고 밥 떠드리고 물 떠드리고 그럴 테니까 일리 오세요. 난 그러겠어. 나는 눈물 안 나와 이 얘기한테. 나도 지금 눈물이 나와. 이게 사람이지. 이게 사람이지. 어떻게 내가 너 엄마가 들어와도 못 불려먹는다, 아버지가 들어와도 못 불려먹는다, 막힌다. 그러니까 내쫓아라. 돈을 못 닦고 돈 닦을 때까지 공부해야 고려라. 저도 저희 아버지가 저 이제 이 길 가는 걸 되게 반대하셨는데. 들어올 때는 반대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저희 아빠는 이제 무죄인이잖아요. 엄청 반대하셨어요. 지금까지도 그러셨었는데. 당신 엄마 돌아가시는데 상시라 그러잖아요 선생님. 그거를 진짜 돈이 3년을 하시는 거야. 나 거기서 감동받았잖아. 딴 거 없어. 밥하고 말씀하시는지. 그래. 저 무나물 한 가지랑 두부 세 가지를 거의. 아유, 그래서 내가 와 무당님 나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이쪽으로 싫어하는 거야. 딸이 이걸 가니까. 그래서 내가 와 네, 그러니까 저게 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내가 그걸 비유를 뭐라고 드리냐면 한번 냈을 거예요. 우리 집에 다니는 손님 하나가 우리 보살님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뭐라 그래? 진욱이. 야 최석기 왜 나한테 전해? 진욱이 해주세요. 그러면 괜찮아. 근데 보살님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진욱이 얼른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우리 무당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는 있어. 이건 있어. 내가 상가집에 갔다 오면 나도 어떤 때 2, 3일 일주일 나도 힘들어.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 박법사랑 저기 우리 김보살이나 이 중에서 우리 얘나 요런 저기들은 그 상청에 가면 안 돼. 상가집 남의 상가집에 가면 안 돼. 왜? 그 전에서 그 귀신이 실려버리는데. 근데 그 귀신 실리는 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거기서 그 양반이 뭐라고 하기 시작해.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첫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날 보고 뭐 하라고 그래나. 나도 그래서 처음에 많이 다녔는데 뒤에 가면은 선생님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날 보고 진옥이 하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사이즈를 봐. 그 사람 머릿속 구조를. 그러고 나서 구별해서 가. 그렇지 않을 때는 부지만 보내고. 그 다음에는 문제는 그 양반이 이제 나한테 한번 실려보잖아. 맞들이니까 잘 안 가요. 맞들이니까 잘 안 가. 나한테 계속 있어야지 내가 가서 뻐꾸기를 까가지고 뭐 하라고 시켜줄 거 아니야. 이게 잘 안 가. 그럼 내가 힘들어. 그래서 특히 자기가 계산하기에 조상이 잘 실리는 사람이다. 그럼 상가집에 가지 말고 구조를 해야 돼요. 가더라도 그 보통 영안실이 지하에 있잖아. 지하까지 내려가지 말고 1층 현관에서 구조를 주고 오고. 하고 잽싸게 가자. 아니 진짜. 근데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는 나도 사람이잖아.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상문풀이라는 거 형식으로라도 좀 해줘라.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크게 상문이 걸릴 일이 별로 없다. 연화장 화장실에 파도 엄청 많아.